겨울이 한창 깊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아산시 중심에 있는 온양온천역에 왔어요. 비둘기들이 맞아주는 이곳에서는 5일마다 전통시장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저곳이 온양온천역 고가철도 아래 광장인데요.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이곳에서 매월 4일과 9일이 되면 온양온천역 풍물 5일장이 열린답니다. 1월에 추위가 매섭던 날이지만 설 명절 바로 전이라서인지 더 활기찬 모습의 전통시장을 만났어요. 노점 형태지만 겨울철 식재료들을 포함해서 곶감이랑 대추도 보이고 선물용 과일들까지 매우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어요. 명절에 찾아올 가족들을 위해 양손 가득 장을 보신 어르신들의 모습에 저절로 미소 짓게 되죠. 온양온천역 건너편에는 온양온천 전통시장이 있어요. 이곳은 상설시장으로 늘 사람들로 붐비긴 하지만 아휴, 오늘은 명절전이라 그런지 유독 차가 많네요. 주차장에 들어가려는 차들이 줄을 서 있어요. 온양온천시장은 1950년대 시작되었고 세 가지 테마에 따라 조성되어 있어요. 2009년 12월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온양온천역으로 연장되면서 지금 위치에 재정비됐어요. 현대화 시설로 날씨에 상관없이 장을 볼 수 있어요. 이곳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367개 점포에 1만 3천여 명이 이용하는 큰 시장이에요. 온양온천시장에는 소문난 맛집부터 축산물 등 매우 다양한 점포들이 있어요. 떡은 이거 한 봉지 얼마씩이에요? 노릇하게 구워서 꿀 찍어 먹는 맛 아시죠? 가족들과 먹을 수산물을 구입할 거예요. 석화가 제철이네요. 울집 셰프는 게장 담을 꽃게를 고르고 있어요.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손실이겠지만 꽃게는 깨끗이 손질해야 해요. 셰프가 열심히 손질해 준 결과 우윳빛으로 뽀얗게 변했네요. 새우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릇에 담을 때 반드시 뒤집어 담아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 약간 덜 식은 간장을 부어주기도 해요. 일반적인 게장은 간장이 완전히 식은 후에 부어주는 게 좋아요. 하루가 지나고 간장을 따로 끓여서 다시 한번 부어주세요. 새우장도 마찬가지예요. 정성 들여 담은 게장을 맛봐야겠죠? 게장은 손질하는 것도 중요해요. 먹기 아주 편하게 손질하는 울집 셰프. 와우, 알이 꽉 차있네요. 이럴 때 인증샷은 필수예요. 이쿠, 밥상 차리는 소리가 들어가네요. 새우장도 먹어봐야죠. 새우장은 간이 배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고마워요, 울집 셰프. 이번 설에는 눈이 왔어요. 떡국은 맛있게 드셨나요?
말아먹는데 맛있어요.